뚜벅아, 서울에서 걷고 싶은 길로 유명한 명품 길 좀 소개해봐라. 그런 곳이라면 바로 여기지. 숲과 습지 생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명품길 강서 둘레길로 안내할게. 오늘 가볼 지역은 강서구 개화산역에서 시작되는 강서 둘레길. 경사가 낮고 완만해 강서구의 명소이자 휴식 공간인 개화산부터 한국전쟁에서 김포 비행장을 지키던 전사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 호국추모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겸 쉬어갈 수 있는 방화근린공원. 살아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자, 지금부터 출발해볼까? 5호선 개화산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는 거야. 2번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걷다 보면 강서 둘레길로 가는 이정표가 보이거든. 그 왼편에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개화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 자, 바로 여기가 개화산이야. 우와, 여기가 바로 강서구의 명소 개화산이가. 개화산은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산으로 신라시대 주룡 선생이 이 산에서 돌을 닦았다 하여 주룡산이라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고 하여 개화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해. 이야,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게 참말로 공기도 맑고 좋아 보인대. 이곳은 길이 험하지 않고 높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 겸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산이지. 또 산을 오르는 곳에는 계단을 잘 만들어 놓아서 조금 더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 있어. 이곳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건강도 훨씬 좋아지겠대. 그렇지? 정말 걷고 싶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초보자들부터 등산하기가 제일 좋은 코스이고요. 또 힘들지 않으면서도 자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면 건강에도 제일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더 걸어 들어가서 색다른 공간으로 가볼까? 이곳은 하늘길 전망대야. 마음까지 탁 트이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 하늘길 전망대는 김포공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명한 조망명소야. 김포공항? 그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 아이가? 맞아. 한번 직접 구경해볼까? 이야, 보인다 보여. 비행기가 정말 억수로 가까이서 보인대. 참말로 신기하대. 해외 이렇게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가까운 데서 타고 가는 것처럼 마음도 일단은 좀 뿌듯하고요.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런답니다. 자, 그럼 하늘길 전망대에서 비행기도 구경했다면 이번엔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볼까? 어디로 가는데? 억수로 기대된대. 눈 내린 산길을 천천히 걸어가볼까? 그럼 호국충원비로 가는 이정표가 보일 거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호국충원비가 나와. 이곳은 6.25 전쟁 중에 개화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산화한 1,100여 명의 국군 전사자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야. 호국혼을 기리기 위해 충원비를 세우고 이 둘레에 전사한 이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해. 어쩐지 이곳에 서서 보니 경건한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대. 역사적으로 아픈 과거가 있는 곳이야. 6.25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1,100여 명이 전사한 이 장소에 참 감개무량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애국심을 좀 고취하는 의미에서 여기를 자주 많이 방문해서 그 뜻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개화산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작은 쉼터를 만날 수 있어.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 이야, 저기서 마시는 차는 정말로 꿀맛이겠대. 여기 앉아서 가져온 차도 마시고 간단한 과일 있으면 또 먹으면서 또 전망 보면서 얘기도 하고 또 정담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쉼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추운 몸을 조금 녹였다면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해볼까? 이번 우리 목적지는 바로 이곳 개화산 전망대야. 개화산은 겸재 정선 선생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산이야. 개화산 전망대에 가면 겸재 선생의 그림과 현재의 풍경을 비교해놓은 안내판을 볼 수 있어. 우와, 바로 이 그림인가 보네. 개화산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겠지? 옛날하고 현재 과거의 비교 사진을 덧붙여 놓아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과거의 어떤 그림과 현재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화산 전망대까지 넉넉히 구경했다면 다시 움직여볼까? 이번엔 어디로 가는데? 바로 이곳 약사사야. 약사사는 예로부터 약수가 유명해서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약수를 떠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석불 또한 신묘한 영험이 있어서 지극정성 기도를 드리면 병이 낫고 기원을 이룬다고 전해지기도 하는 곳이지. 꼭 전설 속 얘기 같대. 약사사 안에 있는 약사사 3층 석탑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고려 중기 이후 탑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 작품으로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해. 탑을 보고 있으니 참말로 고려시대에 어리천해지는 것 같대.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까지 구경했다면 이번엔 다른 매력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해볼까? 다른 매력이라 어떤 멋진 곳을 갈지 궁금하대. 눈이 내려 더 운치 있어 보이는 좁은 개화산길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바로 이곳 방화근린공원을 만나게 될 거야. 방화근린공원은 방화택지 개발지구 개발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조깅 코스가 잘 되어 있고 다목적 운동장 외에도 체육시설과 원형 무대, 연못 등이 있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 겸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이 찾고 있는 곳이야. 또 이곳에는 민속 놀이마당이 있어서 여러 민속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아이들과 함께 와서 민속 놀이 체험을 하면 정말로 좋은 교육이 되겠대. 뿐만이 아니야. 오래된 초가집과 옛 부엌을 작게 만들어 놓은 모형도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옛날 주거 형태를 알게 하고 어르신들께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공간이지. 여긴 또 뭐 하는 데고? 지푸로 만든 동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참 재밌지?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지푸로 동물뿐만 아니라 집신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 이곳에는 비밀도 하나 숨어 있는데 낮은 언덕들이 많아서 눈이 오면 자연 속의 눈썰매장으로 바뀐다는 사실. 어때? 여기가 인기 만점인 이유를 이제 알겠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저기 앞에 보면은 그 막 무대 같은 데도 있는데 종종 축제 같은데 저번에서 축제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춤도 추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서 근린공원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즐거움이 묻어나는 방화 근린공원을 다 구경했다면 이번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로 옮겨볼까? 마지막 목적지라 그게 어디고? 뽀득뽀득 흰눈을 밟으며 좀 더 걸어가 보면
강서습지 생태공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봐. 이렇게 멋진 아치문이 나올 거야. 자, 바로 이곳이 강서습지 생태공원이야. 서울의 생생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어류, 양서류, 곤충 등이 갈대밭과 버드나무 숲과 어우러져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야. 철마다 겨울이면 철새가 찾아드는 곳으로도 유명하지. 이야, 새들이 나는 게 정말 아름답대이. 한복의 그림 같대이. 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이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실제로 여기 강서습지공원에 오면은 정말 저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겨울철새들을 여기서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더 다양한 철새들을 구경하러 우리 한번 이동해볼까? 철새 조망대에서는 물총새와 왜가리, 흰뺨 검둥오리 등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새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 우와, 진짜 장관이대. 잘 만들어진 멋진 영상을 실제로 보고 있는 느낌이대. 그렇지. 안내소에서 무료로 망원경을 대여해준다고 하니 철새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지. 엄마랑 같이 와서 천정오리랑 흰족제를 보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철새들 그냥 책으로만 봤던 것들 직접 여기에 어떤 사진 같은 것들도 있고 그걸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추천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걸어본 길을 다시 정리해볼까?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산으로 경사가 낮고 완만해 강서구의 명소이자 휴식 공간인 개화산. 한국 전쟁에서 김포 비행장을 지키던 전사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호국 충원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곳으로 여러 민속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방화 근린공원. 습지 생태 공원으로 자연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철새까지 관찰할 수 있는 강서 습지 생태 공원까지. 서울 속 숨은 명품길 놓치지 말고 꼭 걸어보세요.